손병호 씨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만큼 좋아한다는 바로 그것. 한번 먹었다면 바로 단골 손님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 마성의 가지찜이 완성됩니다. 보기만 해도 미친 거야. 제가 정말 좋아하는 가지찜이 나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하나 먼저 먹어보겠습니다. 그래요, 그거예요. 저렇게 통으로 먹어야 제맛이죠. 저기 저 속살을 보라. 촉촉함이 살아있네요. 맛은 어떨까요? 가지가 버터에 녹는 맛? 얼마나 살아 녹는 맛? 좋은 음식이라면 엄마의 맛을 느끼는 것 같아요. 엄마, 배고파요. 갑자기 그래, 혹시 안 되나? 빙이 되셨어요. 다 좋은 음식. 그 맛과 이 맛이 너무 똑같아요. 그래서 엄마의 맛이다. 엄마의 맛. 엄니의 손맛이 철로 떠오르는 가지찜. 손병호 씨뿐 아니라 이곳을 찾는 모든 손님들에게도 인기 만점이랍니다. 일단 한 점 집어 입에 넣으면 표정이 먼저 말을 해주죠. 보실까요? 굉장히 고급스러운 요리로 변했어요. 요거 요거 밥이랑 크게 한 입 먹으면? 이렇게 먹어도 저렇게 먹어도 계속 끓이는 그런 맛. 부드럽고 담백하고요. 네, 고소해요. 고급스러운 가지 맛. 통상적으로 다 밥도둑하면 간장게장 이런 게장을 찾는데 전 그거 안 먹어요. 이 가지 먹지. 이 사장님이 특별해 준 양념 소스가 있거든요. 그 맛하고 이게 어우러져 갖고 아주 따뜻한 밥에 아주 딱이야. 아주 최고야, 최고. 맛도 최고, 비주얼도 최고라는 가지찜이 제일 잘 나가지. KBS